그렇게 우리 두렵게 기대며 우리 미래를 함께 약속해 서로 믿음에 함께 있음에 난 부러울 거 없었지 너무나도 행복해 달콤한 시간 속에 빠져들었던 너와 나 영원을 forever 기도했었던 것 같아 포장 따위는 없지만 사랑을 불태워 너 또한 두려움 없이 내게 I love you 점점 변해갔지 처음에와 달라 우리도 달라 색깔도 시간이 지나 바래든 영원할 줄 알던 우리 둘의 바람은 혀대가 차갑게 불어왔던 바람은 사랑해도 이렇게 너 떠나면 다 끝인데 나는 바보지 난 것 같아 Goodbye 그만해 그 실제로 녹음할 때도 이 정도 파워 정도로 부르는 거야? 아니면 이 정도 세게 부르는 거야? 요걸로 하면서 일단 1절은 이렇게 해서 천천히 가고 이거 좀 그 훅 가기 직전에 이제 나나나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던지는 듯한? 근데 그렇다고 막 억지로 감정을 지었자는 게 아니라 던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 가사는 조합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. 느낌이 빠졌어요. 이번에 만든 의도가 이제 대중적인 그런 거니까 따라 부를 수 있게 노래방에서 하려면 너무 어려우면 물론 조금 어려워도 그게 간지나면은 통하겠지만은 쉬워야 돼 쉬운 게 일단 MC 목노래 제일 잘 불러 그러니까 그게 뭐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것도 되게 좋잖아요 노래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영원할 줄 알던 우리 둘의 바람은 변해가 차갑게 불어왔던 바람은 사랑해도 이렇게 밤 떠나면 다 끝인데 나는 바보지란 것 같아 우와. 그 흥얼거리듯이 한번 저희 해볼까요? 테스트를? 예. 네, 처음에 들어갈 거야 예. Let's go 이렇게 이거 우리가 대충 한 거고 녹음할 때는 저희가 뭐 제대로 하니까 예 괜찮은데 예. 이거를 내가 부를 거를 염두해서 만들었지만 나중에 이제 여성 보컬이 만약에 조인한다고 해도 부를 수 있게 약간 조금 어중간한 그러니까 남자가 부를 땐 남자가 부를 수 편하게 부를 때는 좀 낮게 부를 수 있는데. 여성이 부를 때 우리 한 옥타브 높여서 부를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 여자 뭐 게스트 아시는 분 없죠? 노래방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있지 앨범은 아무나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자 오늘은? 예 오늘은 이제 산낙지랑 예 산낙지 살아있어 만지고 살아있다고 봐야 될까? 예 살아있어요 인지. 살아있음에 대해서 우리 토론을 한번 해보세요 네. 철학과 출신으로서 이렇게 황송할 수가 하고 들어봐 히바 채널이야 히바 채널